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얼마 전에 휴가를 전 다녀왔어요. 여러분들도 휴가철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휴가를 떠나서 자극적인 햇빛과 이런 자외선들, 그리고 뭐 굳절된 이런 햇빛 때문에 두피나 피부에 손상을 입고 많이 예민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손상되고 자극된 두피를 어떻게 하면 영양 보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극받은 두피를 어떻게 하면은 케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외선을 안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많이 궁금해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모자를 쓰면은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공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모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혹은 조교, 그리고 반신욕,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권장해드리고 많이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피는요, 영양 공급도 중요하고 혈액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혈액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오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탈모입니다. 근데 이런 조격이랑 반신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권장을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두피 위에 보시면은 여기 백회라는 혈점이 있어요. 이 혈점과 이 뒤쪽에 풍문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혈점을 좀 눌러주면은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품 같은 것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천하는 제품이 무엇이냐, 짜잔! 알페지 카페인 리퀴드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제품을 너무 좋아서 작년에 광고를 받고 이번에도 또 받았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로에즈 먼데이 미용실에서 제품을 가져다 놓고 손님분들께 직접적으로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집에서도 제가 1년 동안 꾸준하게 써왔고요. 이 제품을 두피에 바르게 되면은 이 두피에 영양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모발과 두피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이걸 발랐을 때 폭발적인 이런 청량감이 있다는 장점도 한몫하고요. 아무래도 이 자극된 두피 때문에 좀 고민이 있다던가 혹은 관리가 필요하다던가 힘있는 모발과 그리고 강화된 두피를 원하신다면은 이 제품 쓰시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 제품에 진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제품은요, 헹굴 필요가 없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보따의 김원식이라고 합니다. 네, 조다현입니다. 근데 오늘 오늘 뭘 하는 건데 이런 걸 씌우는 거예요? 오, 야, 야, 갑자기! 어떻게, 뭐야? 호야! 이거 막 뿌려도 되는 거야, 머리에? 뭐야, 사이다야? 5초만 가만히 있어봐. 오! 오, 오, 오! 잠깐만. 자, 일단은 지금 손도 안 댔잖아. 네. 예. 느낌이 어때?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머리가 처음에는 막 사이다 같이 뭔가 이렇게 머리가 탁탁탁 하고 지금 머리가 머리에 박하사탕을 막 갖다 비빈 느낌. 와, 표현력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그럼 더 맛있게 약 올려야겠지. 그래서 준비했어. 오. 이거 샤워할 때 여러분들, 네, 샴푸하고 나서 두피에 이거 뿌려놓고 마사지 진짜 1분만 해도 괜찮거든요. 마사지 1분 이렇게 해놓고 두피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방치한 다음에 진짜 정말 시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를 이 두 명한테 한번 해봤어요. 예.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조금 아토피도 있고 두피가 약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하사탕 싹 비비다가 이제는 지금 박하사탕 100개를 막 머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일단 두피가 따갑진 않죠. 따갑진 않아요. 네, 이게 따가우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따갑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지금 원래 원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원래 몸에 열이 많고 두피 열이 많은데 두피가 항상 빨개요 원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아요. 포따였습니다. 빠이빠이.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 처음 보시죠? 네.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한 번도. 자, 일단은 느낌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그냥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네. 정수리부터 살짝 해볼게요. 오, 바로 시원한데? 바로 시원하죠. 네네. 우선 여러분들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끈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토닉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끈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은 그 끈적임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00년 넘은 기술을 이제 여기에 그동안 축적을 시켜서 내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수리 자체도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M자 구간, 그리고 정수리, 그리고 이 사이드에 발랐을 때가 정말 시원해요. 이 자체가 일단은 액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모주를 두피에다 갖다 대시고 힘을 빼신 상태에서 그냥 굴려만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두피에 묻어납니다. 사용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라인 M자, 정수리 부분, 그리고 왼쪽 오른쪽 사이드 파트, 그리고 뒤쪽, 요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그리고 살짝 숙여서 정수리 살짝 기울어서 요렇게 두피 쪽에도 여기가 진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샤워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제 포켓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페이스라인이나 정수리에 뿌려도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정말 시원하거든요. 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직접적인 리뷰보다는 게스트분들을 섭외해서 반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여름철에는 제가 뭐 가을 겨울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여름철 놓치지 마시고 관리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이 쿨링 효과, 이 시원한 제품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능도 맞고요. 이 알페신 리퀴드 제품이 카페인 이제 복합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이 이제 두피에 조금 더 이제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이 영양 공급 그리고 두피에 대한 이런 강화,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에너지 충전이라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말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알페신 리퀴드 제품이 판매하고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 봤어요. 다양한 이제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로도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강연화였고요. 금방!